질문이나 답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 뭐 다룰 내용은 이제 504 심층 상담인, 정신질환 상담인데, 내용이 좀, 어려워서, 우선은 이제 각자 그 위치에서, 자기 이제 말하자면 자기 수준에서, 자기 학기 수준에서 네, 다룰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이 내용 같이 보면 좋겠네요. 워낙 5학기 내용이고, 또 고급 과정이라, 그 곧장 들어가는 것보다 요 현재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필요한 것들 먼저 다루어 보면 좋겠네요.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우선 참여하신 분들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네, 말씀하세요. 원생 집사님. 예. 한번 지금 생각나는 데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성경적 상담을 공부해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요 상황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 사업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뭐 전에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또는 막 긴장감 속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뭔가 그냥 제대로 되어지는 건 없지만 막 그랬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견뎌보려고 하고 조금은 그래도 침착하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묵묵하게 좀, 이 자세를 무슨 의미인가를 좀 곰곰이 이렇게 좀 그런 자세가 예전에 다르게 좀 단단해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상황은 뭐더 나아진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이 반응과 시선이 이렇게 좀 달라진 면이 이게 과연 뭐내 어떤 인식의 전환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 상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좀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성이 더 자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된 건지. 물론 여전히 현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함을 붙잡고 가는 듯한 이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현실 속에서. 이런 부분이 과연 좀 진단을 좀 받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걱정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확한 명칭, 그런 마음에 대한 정확한 어떤 주제, 명칭을 알면은 좀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말하자면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선순환으로 볼수 있을까? 선순환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게 조금 어려운 차트니까 좀더 쉬운 차트를 보면, A4 차트, A3 차트로 한번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런 상담 단계 속에서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두려움의 단계에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변화된 삶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중에서 화평한 삶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내할 수 있는 삶, 인내의 삶, 그걸 잘 극복해내는 삶. 그럼 두려워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좀 이제 다르죠. 두려워하는 것과 화평하는 것도 좀 다르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양선하는 것도 확실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냐면은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은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현재 삶에서 성숙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충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덕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제 풍랑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들을 다 주셨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확신하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며 또 이끌 수 있었죠.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전투에 참여하는 베테랑과 그 다음에 전투에 참여하는 신병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테랑, 뭐 이제 상사나 혹은 뭐 영관급 장교들이나 혹은 여러 번 이제 그렇게 전투에 참여했던 많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뭐 딱딱딱딱 준비를 해서 그걸 진행하지만 처음 그걸 맞닥뜨리는 사람은 그냥 우왕좌왕한 거죠. 어떡하지 그냥 뭐 고개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자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집사님이 느끼시는 예전에 그런 두려움 뭐 완전히 뭐 이불 밖은 위험해 가지고 이불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나아가다 보면 그러면 안전 수칙도 지키고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또 해야 할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선순환이고 그게 더 우리의 상담 단계상 선순환에 해당되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감정에 쌓여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가족은 다 제껴두는 거예요. 가족 챙기고 뭐 이럴 계제가 안 돼. 나만 지금 나 살기 바쁜 거예요. 피난 갈 때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주 뭔가 계획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몸만 이제 뚫쳐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은 이제 피난길 올라가다 보면 이제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 후회되기 시작하는 거고 또 그게 더 더 큰 뭐랄까 악순환으로 가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목동의 어떤 부부가 이제 살인하고 자살해서 이제 아이를 두고 부부가 다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기사를 보니까 이게 막 이제 광명에 살다가 목동으로 전세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전세를 처음에 갈 때 부인이 집을 사자고 했대요. 근데 남편이 반대를 했대네요. 근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집값이 확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한 선택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막 맨날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잊어버리고 그 다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뭐 기사의 자세한 그 내막을 또 보니까 사실은 뭐 광명에도 집이 있고 목동에는 그냥 전세살이 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냥 이제 극단적이 돼버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극단적이 되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요. 그리고 딱 제일 안 좋은 길 하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몰입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다윗이 시글락을 침탈당했을 때 막 당황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때 만약에 다윗이 흥분해서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죽이고 막 그랬으면은 거기서 뭐 다 끝장 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궁급했지만 아주 당황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럼 하나님 뜻이 뭔가 보자
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찾을 수 있으니 쫓아가라 이런 응답을 주셨고, 그때 그걸 쫓아가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이제 불만이 사라지고, 그리고 쫓아가서 다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잘 해결이 된 거죠. 근데 그 목동 부부 사건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또 남편 아내를 죽이고 나니까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애는 뭐 어리다는데 애 하나 남겨두고 두 부부가 그냥 그렇게 삶을 끝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뭐 집값이 오르는 것이건, 코로나가 옆에서 막 쓰러지는 것이건, 뭐 코로나에 혹은 걸렸든 지금 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또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던 여기서 하나님을 또 보자, 그래야 하는 게 아주 선순환이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이거는 선순환, 이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안 두렵지? 안 두려운 것도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안 두려워하는 게 좋은 거죠.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야 할걸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일을 하고 또 평신도다 보니까 힘들면 집에서 이렇게 맥주 한 잔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아예 그런 거를 멀리하니까 아내가 되게 이상해 여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 과정 속에서 아 이게 그래도 선순환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걸 확인받게 돼서 또 감사드리고요. 그럼요. 네. 오늘 또 수능인데, 이 수능 날에 이번 올한해 고3들이 자기 공부한 걸 치잖아요. 근데 그 고3들 중에는 아이고 코로나야 학교도 안가 좋구나 하면서 그냥 게으르게 한 학생들은 후회하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하고 시간이 있네, 그럼 내가 밀린 공부를 해야지 했던 학생들은 결실이 있는 거고, 완전 자기 공부잖아요. 올해 수능은 정말 뭐 학원을 갈 수도 없어요.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혼자 해라 해서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 그걸 하는 학생들이 아주 좋은 결실을 얻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순환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목사,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이제 질문했었던 우리가 욕구를 버리고 은혜에 대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거를 부여잡는 말씀을 듣고 내내 그 말씀을 좀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할 때에 좀 어려움을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거기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욕구는 없는 거다. 버려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은혜는 있는 거다. 그거를 깨닫고 있는 거를 부여잡아야 된다. 그럴 때, 근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이제 적용하고 이네들과 같이 이렇게 다가서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느낌적으로 좀 답답함?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요? 예, 여러 가지로 뭐 청년이고 어른이면은 이제 다를 텐데 아이들의 특성상 좀 다가설 때에 나름대로는 저 역시도 애들하고는 20년 넘게 같이 지내고 왔었지만 일단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안내할 때에는 뭔가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으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에 대한 추구하고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지만 막상 이네들을 만나서 그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얘기 나눌 때는 이게 참잘안 돼서 어찌 보면 신앙 교육과 훈련으로만 접근해야 될 영역인 건지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는 건지 막 이런 고민도 좀 이번 주에 또 해보게 된 부분이
네, 그게 뭐 여하튼 뭐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런 영화에서도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예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은혜 소원만 얘기하면 이게 삶 속에 적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하면 죽은 시인의 사회는 존경에서 동행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져 가는 키링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시대에 뭐줄 세우기, 뭐 성적, 뭐 학업의 어떤 혹은 뭐 부귀의 어떤 차이,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또그 속에 이제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의미가 됐던 거죠. 그게 영화가 죽은 시인의 사회의 한 모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코치 카터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 영화는 뭐냐면은 뭐별볼일 없이 뭐 재미만 따지고 있던 그런 학생들을 너희들 할수 있어 하고 이제 코치가 그런 애들을 자기들의 있는 능력을 넌 이거 할수 있어 저거 할수 있어 해서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닌데 워낙 이런 것들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나 아니면은 도서에서나 딥스라는 책에서도 그런 어떤 이제 자폐증 아이가 어떻게 선생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할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교육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단지 교육학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근본적인 마음에 관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걸 되게 신기한 교육학으로 가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적용하는 교육은 또 유지가 되질 못하잖아요. 그건 그냥 재밌는 내용이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 상담에서는 그게 하나의 은혜의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죽은 시인의 사회, 혹은 코치 카터, 아니면은 딥스라는 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의미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또 심리학적인 얘기가 돼요. 그런 얘기들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인지행동인데, 그거는 인간중심인데, 그건 정신분석인데 그렇게 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데서는 그거는 되게 은혜인데, 이거는 또 되게 소원에 가능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명확하게도 구분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의 확신을 갖고는 있어요. 또 갖게 되고, 근데 그거 확신을 갖고 다가섰을 때에 이제 좀 그런 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겠나라는 것들에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보였던 코치 카터나 아니면은 딥스나 아니면 죽은 시인의 사례 키링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한다면은 그때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을 갖는 게 성경적 상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어요. 이건 뭐 쉽고 어려운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는 거지.
이거 가능하다. 가능하면 하고 불가능하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배와 인정과 존경과 이제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제한을 하고 그리고 좀더 그게 또 감정을 일으키거든요. 수없이 많은 안 좋은 감정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만들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성경적 상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하튼 계속 생각해보고 노력하시고 또내 것으로 소화를 하셔야만 하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이번 주 과제 올라온 거 잠깐 좀 리뷰를 할게요. 오늘 여기에는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고 504로 그냥 휙 넘어가 버리려니까 아무래도 좀 다뤄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소감으로도 아주 좋은 소감들이 많이 있었고요. 강의 소감으로. 2학기 소감 한번 보죠. 2학기 소감에. 2학기 소감 같이 보시면 2학기 강의를 들으면서 좀더 실질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상담 방법들을 배우고 또 연습하면서 성경적 상담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제를 위해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많이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글 속에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막 터져 나오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뭐 익명이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그런 것들을 뭐 다양하게 뭐 SNS를 통해서나 기사를 통해서나 많이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고민을 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털어놓는 또 해결받고자 하는 것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봤어요.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경우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일반으로 거 이제 되게 대우를 하죠. 교인이라고 대우를 하지 않고 일반으로. 그러니까 다뭐 정신과를 가고 혹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굳이 교회에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죠. 뭐 환경이 교회가 아닌 이상.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게 또 교회에 뭔가 폐가 되고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건 또 신앙 양심상 뭐 교회 문제를 막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도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으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교인의 문제를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에 다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그 사람이 가정폭력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 이제 그걸 뚜껑을 열어보면 교회의 문제고 열기 전에는 그냥 일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 그걸 해결하나 이걸 해결하나 그게 그거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죠, 아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이제 상담이고요.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이 마음의 변화, 자신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경 상담을 처음 배울 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를 발견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2학기 들어와서는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 돼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난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거에 계속 맞춰보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맞춰보지 않으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맞춰보면 다 해당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다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하나님 안으로 가져오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왜 하나님께 안 물어봤을까? 물어보고 싶지 않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들을 했다, 기독교인이 문제를 일으켰다,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들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져올 것을 생각하는 거죠. 가져오면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안 가져오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성경상담이 무겁게,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걸 책임을 느끼게 되니까 무겁게 다가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내가 더 공부하고 준비돼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심리학이 아닌 바른 성경적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싶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고, 심리학이 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심리학 아무리 배워봐도 심리학은 뭐 석박사를 해도 교수를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그걸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만든 사람이 프로이드를 넘어설 수 없고, 만든 이 왓슨, 그다음에 로저스 이런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석박사를 한다 하더라도 뭐 지명도가 없잖아요.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창시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로서는 스승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이미 스승이 이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심리학, 그러니까 이 심리학의 장점은 이 모든 게다 합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지 행동을 얘기하는, 정신 분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운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일대다의 성경 아니면 전부의 부정의 그런 삶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엔 또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를 다 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닌, 이런 것이 아닌 심리학, 이 모든 게 심리학인데 심리학이 아닌 성경적인, 그게는 이제 또 완전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바로 이제 성경적 상담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산 소망을 전달하는 성경 상담이 하나님의 도구. 이게 우리의 또 목표인데, 이 목표를 잘 이해하고 또 소화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감이 좀 우리들에게 참 맞다, 이렇게 가야지라는 좋은 결심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한도 내에서 이제 이런 것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과는 좀 구별된 성형 상담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요 내용이 더 진보하고 발전되는 거죠. 이걸 또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죠. 요 단계로, 요 성형 상담의 이 8단계, 그 다음에 요 주제로 어떻게 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 체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성경이기 때문이고, 성경적인 원리, 그리고 그 성경의 원리 속에서 보여주는, 뭐를 근거로 하는가 하면, 성경 66권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 66권, 그리고 또그 어떤 심리학보다 오래됐던, 이미 뭐 기원전 6000년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 속에 녹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관심사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심리학에서 1850년, 1900년대 이제 활성화된
이 심리학의 내용을 우리는 오히려 기원 전부터 나타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붙드는 이게 다윗이 붙드는 그런 물맷돌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때 이런 구체적인 단계를 쓰는 거고. 그래서 물맷돌을 잘 찾아야 되고, 물맷돌을 성경에서 잘 발견을 해야 되고, 요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잘 이해하셔서 각각의 영역의 유형의 감정의 욕구에 또 소원, 결심, 실천, 변화에 잘 적용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런 얘기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길 떠난 야곱이 혹은 또 외로웠던 혹은 또 막내였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가. 그걸 학습에서도 발견하셔야지 다니엘이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가. 혹은 또 요셉이 어떻게 훌륭한 총리가 되는가. 어떤 은혜로 그렇게 되는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을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하면 그럼 이게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소감을 잘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요 과제에 대해서 혹시 함께 더 나눌 얘기가 있으실까요? 이 소감 내용에 대해서 뭐 한마디 더 추가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상담 소감이 있어요. 강의 소감으로 1학기 소감, 2학기 소감이 있고, 그다음에 상담 소감이 있는데 상담 소감도 볼게요. 성경적 상담 대박이라고 아주 좋은 소감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명선 상담사님에게 받으셨네요. 성형 상담의 진가를 사람들이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실 때, 다른 심리 상담과는 다른 게 맞지만, 그래서라는 마음에 시원치 않은 의문이 있었다. 1학기 과정의 수업을 들은 지도 오래돼서. 학생이세요, 학생. 감도 잃었던 사이에 더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상담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상담을 직접 받아보니까, 대박, 할렐루야. 아니어도 이게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중반 중보기도 팀이고, 어떤 땐 3시간 이상 1년에 한번 말씀을 통독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중등부 교사를 하고, 셀 인도한 소위 말하는 교회에 준비된 집사였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닥칠 때마다 교제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회개는 당연한 것이었고 성령의 깊은 임재도 경험했다. 솔직히 나약한 존재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다. 그런데 성형 상담을 통해 내가 속고 있었음을 알았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 때문이었다.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죄 문제를 건강하게 직면하게 되었다. 순간 시원한 얼음 냉수를 들이킨 것 같이 속이 후련해짐을 느꼈다. 상담을 하다 말고 대박을 연발했다. 깊은 곳을 찌르었던 가시를 뽑아버렸다. 그 생채기를 어떻게 치료하고 메울 것인가. 남아있는 상담이 엄청 기대된다. 나는 오늘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삽질했을 뿐인데도 마음이 설레고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아주 이제 정확한 이해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걸 잘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이제 뚫려 있었던 그 공허, 그다음에 그 추구했던 그 부족했던 부분, 그게 이제 밑빠진 독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밑빠진 독은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이걸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거 채우는 거죠. 안 채워지는데도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뻥뻥 뚫려 나갔는데도 계속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국 기독교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하고 통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의 목적이 이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능력을 따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욕구와 관련돼서 이렇게 되게 되다 보면 이게 되게 힘들게 돼 버려요. 성가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철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뜻대로 안 된다,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또 자기가 어떤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어떤 미움,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이 다 교회로 하여금 상처받게 만드는 거죠. 잘 해놓고도 상처받고 아프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게 넘쳐나서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냥 거품이 많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될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삶을 보면 삶이 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다라는 걸딱 집어주는 게 상담이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 상담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실습에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게 해드려요. 이 사람의 핵심은 뭐다 라는 거. 그래야 그걸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모르면 계속 이 안에 막 부으려고 해요. 근데 그걸 치고 올라가서, 아, 그럼 이거는, 이건 덮어야 되는구나. 덮어. 이걸 채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건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뭘 추구해야만, 그래야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였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잘 나아가셨고, 또 이러한 상담 소감이 또 성형 상담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하는 거죠. 아는 부분을 아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오늘 요 소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고유미 권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음소거를 한번 하시고, 음소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예. 예, 이제 말씀해 주세요. 뭐 그냥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요, 오늘은. 아기랑 왔다 갔다 집중하느라 좀 아, 집중을 좀잘 못했어요. 네. 좋습니다. 박인혜 사모님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소리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또, 좀, 여기 성경적 상담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음을 살피고 또그 욕구를 찾아내므로 변화의 길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악순환 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반복할 때가 많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선순환으로 갈수 있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그걸 또 놓치고 또 이렇게 갈 때가 많았는데, 이 성경적 상담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선순환으로 가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삶 가운데 확인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제 갈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순간순간 또 아이들도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아, 금방 내 마음을 살피고 욕구를 살펴서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빨리 가는 그런 많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우리 과정이 결국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욕구, 이걸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가 뭐, 목사님이든지 간에, 아니면 목사님 할아버지든지 간에, 뭐, 총회장이라고 해보세요. 총회장에게도 역시 인간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뭐, 얘기를 안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다윗도 왕이었지만, 그 속에서 직면되었을 때, 그리고 그 직면 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거든요. 성경 상담은 자연히 그걸로 이렇게 다 모여요.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성경 상담이 아닌 거예요. 직면, 욕구를 찾는 이런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니 단계를 이렇게 쓱쓱쓱 진행한다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단계를 진행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게 아주 마음의 아주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걸 고백하면 그럼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신발을 벗으니까.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나 다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순수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백할 수 있죠. 나이 든 사람이 그걸 고백하지 못하죠. 예전에 노인 상담을 하는데 이걸 고백을 안 하시더라고요. 죽어도 그거는 인정을 못해서 애먹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얼르고 달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니까, 마침내 그걸 딱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딱 벗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형 상담의 핵심이고, 이걸 하지 않는 게 이제 그냥 그걸 건너뛰어 버리는 게다 다른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 그런 게또 우리랑은 또 다른 측면이니까 이런 핵심을 다루는 부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특히 이 전통주의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우리랑 생각이 달라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가 고백해야 될게 뭔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로 보고 그걸 핵심적으로 하고, 전통주의는 그 단계를 다루지 않아야 하는 걸로, 다루면 불편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견이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이 혁신주의에서는 그게 아주 핵심이니까, 그래야 아주 두번 반복되지 않고, 혹은 두번 반복되더라도 그 다음엔 또 결국은 변화될 수 있는 궁극적인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간단한 단계라고 봐도 역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목사님, 저, 네.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질문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네. 여기 심층 질문에서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욕구 찾을 때, 네. 문제가, 트라우마가 아주 많이 겹치고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갖다가, 물론 이제 이게 욕구를 한 가지 찾아 올라와야 되겠지만, 그 문제를 다 터치하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핵심 부분 하나만 하면 되는 건지요? 제일 중요한, 제일 드라마마다 다 저기 터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네. 제일 중요한 하나를 하도록 가르쳤죠. 제일 중요한 하나.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긴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빠져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동차를 치면은 퍼져버리듯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수련 중이세요, 사모님은. 이제 수련 중이시고, 그리고 수련 속에서는 그 규칙을 이제 잘 지켜야만, 그래야만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수련한데 그 규칙을 그걸 이제 할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막 다르게 해나가면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수련 과정에서는, 우리 수련 과정에서는 이게 한 번에 수련이 안 돼요. 그래서 수련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나가냐면, 이렇게 단계에서 여기서는 한 개의 주제를 쓰는 거고, 그다음엔 두 개의 주제를 쓰는 거고, 이것은 세개 이상의 주제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수히 많은 주제죠. 처음에. 바닥은 무수히 많은 주제예요. 거기서 한 개를 찾는 게 어려워요.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해보시니까. 근데 처음에는 오히려 단순하니까 쉬운 것 같은데,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가지고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하면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무수히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주제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전자제품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 사고 싶지요. 근데 하나만 사야 돼요. 근데 예를 그래야만, 들어서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목사님,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상담사가 이제 뭐라 통찰력이 있어서 핵심적인 거 하나만 꺼집어 올리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못 꺼집어 올렸을 때는 어떻게, 한 개를 못 꺼집어 올리고 주변을 꺼집어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의 그런 어떤 한계를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무수히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6개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끄집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끄집어내서 하나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기다리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야만 이걸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이래서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이유는 근데 사모님이 제가 못 말씀 따라와서 들으시면 퍼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줄이지 못해서 퍼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영역에서 요거는 이제 구분을 잘 했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유형에서 심층이라고 할때 심층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트라우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꺼집어 올릴 때 그게 잘안 되죠. 그 그렇게. 중에서도 하나만 하셔야 되겠어요. 심층이 이렇게 많아도 그 중에서 하나만. 심층이 이렇게 많다고 이걸 다 끄집어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만. 그 하나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은 그러면은 진행할 수 있고, 여기에 왜 적재 용량을 생각을 해보세요. 적재 용량. 적재 용량은 딱 하나예요. 하나만 할수 있는데 두 개, 세개 넣으려고 하면은 못 가요. 적재 용량을 초과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업을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두 개, 세 개를 업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피상담자랑 얘기를 하셔야죠. 피상담자랑 얘기를 해서 하나만 선택하자. 하나만. 나머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걸 끝까지 갈수 있다.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하시면은 그러면 진행할 수 있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아 요것도 좀 넣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이두 개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것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해야 될 거, 저것도 해결해야 될 거, 될것 같고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부사님, 그게 뭐 유명철 사모님은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주제를 한다 해도
기신 문제라든지 모든 걸다 파헤쳐가지고 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전체를 다본 가운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 논점과는 조금 벗어나는 거니까, 이명수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예.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과정을 살펴볼 때, 핵심을 다룬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될 때, 이런 소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소감을 내가 이해를 하면 또 남에게도 핵심 하나를 딱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다 이런 좋은 상담을 받으시고 또 상담을 할수 있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 성경 상담의 중요한 의미니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